나이도 안 따져. 다르잖아요. 미안해요. 폭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3월달로 넘어가죠. 이정진. 정준이에게 주얼리 세트 선물 의미심장. 아, 지금 한 번 한 거 아니야? 자, 3월 8일입니다. 자, 얼마 안 됐죠? 이정진, 소녀시대 문화 주얼리 좋아. 여성 고백. 야, 이게 뭔가요? 자, 마지막이죠? 겨울, 네. 겨울. 자, 2009년입니다. 마지막? 이정진 이상형? 이현이와 이현이와 이현진 분이다. 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저 집에 갈 때 저 주세요. 아 근데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상형 부르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다 뭐 영화 홍보할 때나 뭐 이럴 때 또는 어떤 그때 이제 질문들이 뭐 뭘 한다면 가장 했을 때 뭐 이렇게 질문지를 썼을 때 쓴 것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궁금하다. 스타일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나쁜 것 같아요. 이벤트 같은 거 안 해줘요? 그런 거는 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오, 크게. 구하나 씨, 남자친구가 이런 뭐 이벤트 좀 가끔 해줘요? 특별 이벤트 없어요. 영악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이벤트 받아보진 못했지만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여자가 이벤트를 싫어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벤트 바라는 이벤트? 뭐 나중에라도 꼭꾸는. 근데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 차 안에서만 데이트하면 막 좀 지겹지 않아요? 아 근데 데이트를 많이 하지 못해요. 아, 워낙 바빠서. 서로 네, 바쁘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공식적인 커플이기 때문에 뭐 어디 다니는 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가면 돼요. 오히려 막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안 되면 진짜 공식 연인. 너무 많이 했었어요. 너무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이쯤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쯤에서. 그런 게 무슨 이상형인데. 저는 이제 이상형은 키 큰 남자. 이름 조인성 씨. 뭐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봐도 잘생긴 남자. 예. 예나 지금이나 조인성 씨요? 여름에 약간 니쿤 씨로 이제 조금 갈아. 니쿤으로 갈아탔다가. 네, 갈아탔다가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너 이제 초심을 많이 잃었다. 네가 왜 변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부터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인성 씨로 해야지. 조심했었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인성 씨가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밥을 한번 먹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정희 씨처럼 이렇게 바뀌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인성 씨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보면 조인성 씨 그 스테이크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뭐 같이 먹을래? 해서 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멀어져만 있어요. 화면 보면서 아, 받아 먹으라고. 그런 경우 없어요? 네, 있죠, 있죠. 이게 네. 있다니까요. 근데 남자 배구 선수들, 이렇게 남자 스포츠 선수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근데 그런 분들 나와서 왜 그 조인성 씨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맞아. 그렇잖아요, 조금. 안 보이죠. 네, 지금도 좀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안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같은 운동선수, 같은 동료 직장 배구 선수. 패밀리, 패밀리.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보다는 와, 잘한다, 정말 훌륭한 선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인성 씨는 이제 틀리죠. 네. 근데 터키에 계시니까 터키 분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약간 구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안 받아봤어요? 터키에서는? 이제 터키 이제 모델 쪽 거봐. 이제 분들이 이제 조금 대시를 한 적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동료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서 소개를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거절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터키를 가게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제대로. 네,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예. 이준 씨. 예. 목소리 왜 그러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상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 좀 외길 인생이죠. 예. 아, 예. 김연아 씨. 김연아 선수. 네. 네. 주위에서 좀 이렇게 애써주고 뭐 이런 분들 없어요? 아 저는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랑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친동생 같은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광민정 씨. 광민정 씨랑 예전에 같이 광고를 찍었어요. 저는. 라인도 신경 써야죠.
맛있는 것도 관리해야죠.